진 녀석 어때요? 일단 이렇게 토너를 발라줬고요.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선크림이거든요. 비프루브 마린 무기자차 마일드 선크림. 제가 그 눈이 따가운 게 싫어서 무기자차 선크림만 사용하거든요. 그리고 퍼스널 넌코렉팅 베이스 그린 입근.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선크림으로 약간 뭐 베이스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. 그래서 원래는 화장 잘하는 데 가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. 제가 진짜 화장을 못하고 안 어울리, 화장이 좀 안 어울려가지고. 이거는 다이소에서 어제 산 데크 듀이 스킨 쿠션 1호 베일 라이트인데요. 지랑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데 요즘 그 봄이잖아요. 환절기잖아요. 그래가지고 피부가 조금 예민해요. 그래서 화장이 잘 안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. 그 다음에는 이거 발라볼게요. 예전에 다이소 쿠션 한번 써보고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안 썼는데 이번에 이게 되게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안에서 화장품이 안 쓰는 화장품이 엄청 쌓여 있어요. 특히 팩트가 되게 많아요 집에. 그래가지고 추천해서 지금 걸 아직 못 샀어요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데그 듀이. 그다음에 너무 한다. 눈썹 그리는 것만 다이소 게 아니에요. 이건 미샤 드림 브로우 키트인데 다이소에서 아직 아이브로우는 안 사봐가지고 이거 하나만 애교로 봐주세요. 제가 원래는 눈썹이 진짜 없어가지고 눈썹 문신을 18살 때인가 19살 때 했거든요. 근데 요즘
요즘에는 다 만년구로 눈썹문신을 하는데 그때는 별로 사람들이 눈썹문신을 많이 안 할 때라서 연구문신밖에 없었나. 아무튼 그래서 연구문신을 해가지고 좀 저는 후회하긴 하는데 어쩌겠어요. 눈썹도 문신 지우기는 귀찮고 그리고 아이라인 문신도 그때 같이 했는데 사이보그가 됐어요. 제 동년배들은 알 텐데 그거 알아요? 니베아 진주펄 립밤. 예전에 조퇴하고 싶으면 그거 바르고 선생님한테 갔어요. 입술 색깔 다 없어가지고 선생님 저 아파요 그런 느낌. 이제는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괜찮고 같기도 하고. 그 다음에는 트윙클팝 트윙클팝 글리터 레이어링 아리 아이 팔레트 사봤는데 제대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. 지금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해볼게요. 오늘 사이보그 컨셉이니까. 발행이 보이시나요? 그리고 이거를 눈 밑에 발라볼게요. 저는 이렇게 눈 밑에 글리터 조금 바르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제 기준. 남들은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고 화장이 더 진한 게 안 어울려서 이 정도라도 하게 해주세요. 근데 눈 위에 파란색을 얹은 거 진짜 이상하거든요.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? 이 파란색은 화장을 할수록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돼 가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?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컨실러도 샀거든요. 드롭이 컬러즈 컬러빛 컨실러 제가 다크서클이시는데 다크서클 용이라 해서 사왔어요. 한번 발라볼게요. 눈 중간에 파란 색깔 진짜 이상하다. 이게 지금 화면 상으로 카메라 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제 얼굴에서 엉망이거든요. 괜찮아요. 또 순서가 이상한데 팩트. 제가 건성이지만 그래도 너무 얼굴이 번들번들한 게 안 어울려서 팩트를 이렇게 조금 짧아준답니다. 제가 여기 미간이랑 눈두덩이 이마가 되게 건조해서 여기는 빼고 약간 이렇게 해줘요. 저는 약간 피부 표현이 보송한 게 더 잘 어울리는 어떠신지 알려주세요. 이번에 다이소에서 입술 엄청 많이 샀어요. 이만큼 샀거든요. 뭘 바를까요? 이게
여러분.